작가가 이종석과 광고를 찍다니. 수진 씨, 너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상대가 투스타인 거 몰랐어요? 아,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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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하면 롯데 면사점 직원 모델 다시 뽑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 친구 잘해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독님, 처음이신데 떨리는 게 당연하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 종석 씨가 성격이 워낙 좋으셔서 행운인 줄 알아요. 자, 두 감독 들어가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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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할게요. 예, 촬영 들어갑니다. 자, 행복한 커플이 여행 가기 전에 아주 행복하게 걸어오시면 돼요. 아주 행복하게. 아이고, 행복해. 내가 이종석과 네? 팔짱을 끼고 있다니. 자, 레이, 액션. 까또! 수진 씨, 걸음마 연습해요? 예? 남자친구랑 팔짱 끼고 걸어본 적 없어요? 바로 다시 가시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행복하게 우리 다시 한번 찍어 보아요. 편안하게 해봐요. 까또! 어디서? 오, 잠깐만. 까또! 오, 잠깐만, 잠깐만. 또 까또! 아, 나. 까또, 까또! 아, 까또, 아, 까또, 까또! 아, 까또! 아, 까또! 어, 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 아.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파트너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네, 죄송합니다. 저 감독님,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잠깐 나랑 얘기 좀 할래요? 나랑 친해져야 긴장이 좀 풀리지 않겠어요? 그래, 나는 이제 바보 멍충이 소심덩어리가 아니다. 이준기, 박혜진, 지창욱, 카이, 옥태견 앞이라고 바보짓만 했어. 이젠 달라지겠어. 땡큐. 갑자기 연기 잘하네. 무슨 설정이에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네, 뭐 무슨... 아니, 우리 좀만 더 친해지자고요. 이 사람도 나한테 호감을 보이는구나. 이종석, 당신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번엔 진짜... 키스는 안 돼요! 아, 아니, 그니까... 아니, 갑자기 키스는 안 된다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제가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있어서. 아니, 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친해져야 촬영이 수월할 것 같아서요. 그럼요, 친해져야죠. 그죠? 제가 번호 알려드릴까요? 번호요? 예, 제가 번호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가 번호를 이렇게 여기요. 아, 친해졌다. 아. 이제 긴장 좀 풀렸어요? 네. 갈까요? 멋져, 멋져.
종서 씨가 정말로 잘 리드해줘가지고 그림 정말 예쁘게 잘 나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근데 그 우리가 취소했던 씬 있잖아요. 그게 이게 막상 찍어보니까 그 씬 있어야지 마무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콘티 봤을 땐 좀 억지스러웠는데 또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역시 그렇죠. 그럼 한 씬 더 촬영하는 걸로? 네. 아이고, 좋아요. 네, 조금 더 키스 씬 빨리 세팅해라. 아, 키스 씬 준비하겠습니다. 키스 씬이요? 저기 키스 씬이면 진짜로 키스를 하는 건가요? 키스를 하는 게 아니라 연기라는 거죠. 키스가 아니라 키스 씬. 아, 그럼 진짜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각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준비 다 했습니다. 이동하시죠. 이동하시죠. 액션. 어머나! 가짜로 잘할 수 있죠? 가짜가 어딨어요? 연기는 진심을 담아서. 나 내일 근무 좀 바꿔주라. 남친이랑 약속이가 있어서. 투투데이잖아. 이제 저한테 근무 바꿔달란 말 하지 마세요. 협조 좀 해줘. 너 남자도 없잖아. 저 남친 있어요. 6명이나 있어요. 어, 정말. 헐, 왜 저래? 오태솔로 드디어 미친 거야? 허언증이야. 평생 한번 쳐다도 못 볼 남자들이랑 데이트했으니 행복하지? 행복했어? 괜찮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네? 설마 내가 소원 들어준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끝내겠어요? 그럼요. 지금까지 만난 남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의 마지막 순간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부턴 당신의 행동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어디지? 한 명을 고르라고요? 응. 한 명. 누구하고 키스하기 전으로 돌아갈래요? 바래다주는 일 자꾸만 이상한 상황.